오른쪽만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90대 초반의 남성분 누진 다초점 안경입니다. 맨눈의 시력은 오른쪽은 0.6, 왼쪽은 0.4입니다. 모니터 이상의 거리가 흐려 보이고 근거리는 현재 안경의 도움이 없이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먼 곳과 근거리를 한꺼번에 잘 보기 위해서는 누진 다초점 안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누진 다초점 안경의 경우에는 상단부로는 십자가 윗부분을 통해서는 먼 것을 보고 아랫부분의 동그라미를 통해서는 가까운 데를 보게 됩니다. 자, 멀리 볼 때는 시선이 한 요 정도 높이에서 바라보게 되고 가까운 데를 보게 되면 눈동자를 아래로 내리면서 이 아랫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오른쪽 왼쪽 원시성 난시와 근시인 경우에는 눈동자를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생기는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누진 때는 짧은 거를 하였고 그래도 기존보다 훨씬 편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오른쪽은 원시성 난시, 왼쪽은 근시입니다. 자, 지금 보면 윗부분으로 볼 때는 앞에 보이는 수평선 높이 중에 오른쪽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아랫부분으로 보게 되면 왼쪽에 근시성 시력의 수평선 높이가 높게 보입니다. 지금처럼 위로 볼 때 아래로 볼 때 사물의 움직임이 틀려지면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상담을 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됩니다.